계속해서 이제 15번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안 돌아오니까 맡깁시다. 라고 해서 이제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꼭 뭐 두 개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 매도인 쪽에서 그럽시다. 라고 해서 이제 맡기자. 이제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예 뭐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 24회 때까지 딱 나오고 최근에는 거의 이 뭐 2, 3년마다 한 번 정도 꼭 내봤는데 최근에는 아예 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실비 확인은 누구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누가 이득을 보냐고 뭐 이것도 잘못 받으면 교도소 이러니까 이제 바로 1번에 바로 비용 이상할 겁니다. 먼저 이제 15번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한다고 괜히 뭐 시간 빼앗으려고 개업공사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계약금 등 그 계약금 등을 매도인이 받을 건데 안 돌려줘 반환 채무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 매도인인데 지가 잘못해놓고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행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매수인이 낸 계약금 등은 누구의 명의로 그죠?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사의 명의로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한번 잘 볼까요? 그 비용이 누가 부담하냐고 이제 여기에 잘못됐을 겁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자, 소요되는 실비는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보냐고 아무 소리 없으면 여기다 뭐 쌍방 그래도 안 되고요. 여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나.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부담한다.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본다고요? 저 매수인. 이런 건 이제 금방 예상됩니다. 매수인이 무슨 매도인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인했을 때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거 확인하면 매도인 집을 확인했으니까 거기는 확인해서는 매도인 쪽이 맞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틀렸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 그래야 됩니다.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잔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 완료 뭐 잔금 그러면 안 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 등은 우리 보증 설정하는 것처럼 보증 범위나 공제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내봤는데 여기다가 미리 수령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길 때 맡길 때가 바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리고 찾을 때가 보증서 발행해서 그래서 문장 두 개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내봤다. 3번은 마저입니다. 4번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여기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업무정지 별표 1개월로 얻어맞습니다. 별표 1개월 안 틀리고 자꾸 나왔었고요. 그리고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너무 쉽게 뭐 예전에는 동의 없이도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 틀렸느냐 말이 안 되고 계십니다. 누구 돈인데 함부로 뺏었으냐고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해 그리고 개업공인주사만 제재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공금 신체보관 6군데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도 자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할 때는 두 개 그 다음 외국인 취득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하나 아까 이제 허가는 봤었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 볼까요? 꼭 이런 것도 정말 지역을 저렇게 바꿔보면 합니다. 다른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군데가 잘못됐는데 금액 옆에도 이상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투기지역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기지역은 세법에서 나오는 게 투기지역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주택법에서 나와야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벌써 일본에서 벌써 지역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투기지역에 소지하는 주택,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엉뚱할 건데 하여튼 우리 세종시는 다 묶여 있습니다. 투기에다가, 투기과열에다가, 조정에다가 아주 손발 다 잘라놓고 투기하지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소지하는 지역 벌써 틀렸고요. 지역이.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은 맞았습니다. 3억 원까지도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과래요. 그러면 3억은 신고 안 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500만 원 과태료 얻어 맞으려고 게임입니다. 여기는 3억 초과도 이상하죠. 주택의 거래계약 맞기는 맞았고 그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는 건 맞았는데 지역도 이상하고 금액도 이상하고 입니다. 먼저 무슨 지역이라고 투기? 과열, 과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열, 뜨거운 지역, 청약 경쟁이 좀 뜨거운 지역, 그런 지역이지 투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억 뭐라고요? 초과가 아니라 이상. 거기다 이제 투기 과열 안심시켜놓고 3억 초과 이렇게도 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정말 아주 지뢰밭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받으면 밟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또 와야 됩니다.
남자 1번 여기는 정말 바로 여기가 틀렸고 그리고 건축법은 정말 안 나오죠. 건축법, 국토법, 농지법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관련 없는 법률이다 합니다. 공공, 산업, 그다음에 택지, 건축물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뭐 빈지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우는 법 세 개입니다. 하여튼 공급계약 거기도 이제 무슨 법이냐 꼭 내볼만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거래 당사자는 우리 매수인 국가 등이면 여기 거래 당사자였을 때. 우리 개업이 뭐 개업이 해야 되고요. 국가 등이면 자금 조달 제출의 규정을 뭐 한다? 배제한다. 자, 이것도 정확하죠. 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거리가서를 작성하면은 여기 정말 맞습니다. 우리 개업이 신고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이제 50일, 저 50일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자, 5번. 매수인 외의자가 이제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우리 매수는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우리 개업이겠죠. 그 자에게 거래 계약에 체결로부터 얼마? 50일 이내에. 50일 이내입니다. 자, 50일 벗어나면은 51일부터는 매수인 네가 가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정확하죠. 여기입니다. 5번. 자, 50일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맞았고 답은 1번이고 투기적하고 초과가 틀렸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반드시 나오고요. 협회 설립 과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동의, 그 다음에 인가, 뭐 거기다 뭐 허가나 뭐 신고나 등록이나 그러면 다 엉뚱합니다. 규제 중에 제일 세다는 인가. 인가 안 받으면 모두 무효요구입니다. 그지 등기하면 성립, 지부 지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그 다음에 개선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공제사업의 검사, 제재까지. 하여튼 협회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기는 하는데, 한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17번째 이제 협회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지금 이제 달라졌다고 했었죠. 서울에다가 주된 사람도 두어야 한다. 그럼 그게 X라고 씁니다. 딱 바꾸자마자 시험 문제 내놓고 그 후에는 거의 안 내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5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1번 맞았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다가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 세종시에다가 대전에다가도 얼마든지 주된 사무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해. 1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 총회 의결령을 7일 이내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국장 기다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한 문제 낼 때도 아주 엉뚱한 쪽에서 내니까 지체 없이 오히려 지금 맞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호선 무슨 술자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정책심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차관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위원장 나오고요. 각각 한 명 두는 것도 맞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뭐 한다고요? 호선. 하여튼 옆집 아저씨 이름 호선입니다. 호선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서로 부른다.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 부르지 말고 호선. 네가 한번 해봐봐. 이런 게 바로 호선입니다. 호선. 여기다 차관이다 그러면 X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협회가 지부를 설치를 하면은 설치 다 해놓고 났습니다. 그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맞았죠. 그러니까 부도 그랬었습니다. 신고 해야 된다. 맞았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관이지 법에서 법은 관심도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설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혀. 이게 바로 이제 맞았습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저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여기다 무슨 조합도 내본 것 같은데 돈 벌라고 안 해. 5번 해볼까요?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재단, 우리가 뭐 재산의 단체인가? 재단입니까? 사단, 사단입니다. 사단. 사람의 단체입니다. 그 길목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 시험 문제 내봤어도 또 내볼 것 같아. 교훈을 드립니다. 재단, 뭐 장학회. 이런 게 바로 이제 재단이지. 재산의 단체가 재단이지. 뭔 재단이냐? 사람의 단체지. 우리 시목단체구만. 5번, 재단 때문에 틀렸다. 교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포상금은 정말 꼭 여용대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한 27회까지가 딱 나온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요 문제는 안 내보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갑은 얼마 받고 아직 뭐 기소중지는 아직 안 내봤는데 기소유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 중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거하고 역시 같긴 합니다. 먼저 18번째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를 받을까요? 꼭 요 제목으로.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그리고 꼭 니은번에서도 이중 등록이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지금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것만 쭉 나왔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되고 안 나온 것은 제끼고 했었는데 저런 것들은 꼭 나올 것 같은 거 니은번 계산 잘못하면 그냥 답이 그냥 아주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누구는 막 2번이고 누구는 3번이고 옆집은 또 5번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기어봐. 그러니까 출전이 재밌어. 아주 그냥 신났네. 이럴 겁니다. 한번 풀어봐. 이러면서 약 올릴 겁니다. 한번 볼까.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거짓할 때 이제 거짓 부정인데 맞죠? 무거운 문 양도해라. 맞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를 고발. 하여튼 사건에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A를 기소 중지. 자, 중지는 아예 안 가는 것을 중지라고 합니다. 기소 무슨 처분이냐고요? 유예. 기소 유예는 나옵니다. 자, 니은번처럼 유예는 나올 건데 기소 중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아직 중지는 안 내보기는 쓰는데 기소 중지도 더 이상 아예 안 가는 거니까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기 중지 때문에 기소 중지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근데 B번. 자, 여기 B는 기소 유예는 맞습니다. 근데 앞에를 봐봐봐. 이게 포상금 나오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내볼 만합니다. 이중 등록한, 이중 소속한,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금정이나 나오냐고 무거운 양도 그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중 등록한 B에 대하여 갑이 먼저 신고하고 막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네. 게입니다. 갑이 먼저 신고라고 갑이 먼저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해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 뒤이어서 을이 신고를 했대요. 쟤는 또 6시 되니까 눈곱도 안 떼고 왔네. 입니다. 머리는 아주 귀신머리 해갖고 신고를 해갖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근데 B를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했는데 여기는 앞에 보실까요? 근데 이중 등록이래요. 이중 등록은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꼭 시험 문제 내보면 합니다. 열심히 계산해봐라. 답이 아닐 건데 그럴 겁니다. 자, 두 개. 기업번, 니번 나란히 안 나올 대상만 쭉 나왔습니다. 자, 기업번은 중지 때문에 안 나오고 그 다음 니번은 이중 등록 때문에 안 나오고 왜 계산해?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손잡고 같이 그입니다. 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줄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근데 대여는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양도 되어니까 나와요. 그리고 C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C는 포상금 대상이니까 C 옆에다가 50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건당 50이니까 근데 검사가 공소제겠는데 여기도 꽝이냐? 그입니다. 근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기 공소직 이런 말 안 써줘야 더 헷갈리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죄니까 나와. 하다 감은 무조건 나와. 유죄 무죄 안 물어봐. 그입니다. 요거는 저 수사기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나와요. 그리고 받고 이미 뱃속에서 다 소화돼갖고 토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 받았다. 나와. 그럼 나오면 어떻게 나온대요? 갑은 얼마? 25. 을은 얼마? 25. 나란히 여기는 25, 2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번 여기도 대여는 나오긴 나오는데 저기 불기소래 안 간대. 그러면 대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을은 등록증을 대여한 뒤를 신고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는 포상금 대상에는 들어왔습니다. 50이라고 일단 썼는데 뒤에 볼까요? 꽝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뒤를 불기소. 근데 대여가 아니래요. 불기소면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예 안 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무고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우도 아닌데 괜히 신고해갖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신고 고발 전 행정기관이 거기서 발각되면 안 줄 건데 발각되지는 않았다. 나오긴 나올 건데 뭐만 나온다고요? 디귿번 하나만. 그럼 갑은 얼마래요? 25. 을은 얼마? 25. 둘이 손잡고만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째는 전자계약. 전자계약 정도는 딱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긴 됐는데 그리고 뭐 한 개 이상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올해가 아예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 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딱 요 정도에서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실게요. 우리 매도 매수인도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인증받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뭐 휴대폰에서 뭐고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신고하는 거야 안 한 거 매도 매수인한테 그럼 이제 거기도 막 숫자 같은 거 이렇게 한 여섯 글자 나올려나요 해가지고 거기 공인 인증 받아야 되니까 매도 매수인이 휴대폰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 가입 오늘 개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 무료의 공인 인증서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돈을 약간 좀 써야 될 겁니다. 사업용 뭐 특수 목적용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가 되고. 전자계약하는 사람 그리고 대출 받을 때 혜택이 좀 있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좀 있습니다. 금액은 이제 안 물어볼 건데 퍼센트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 매수인들이 알면 특히 이제 우리 매수인이 알면은 자 전자계약으로 하면은 대출 혜택이 있대. 그러니까 조회해서 갈 수도 있긴 한다는 겁니다. 아주 밀어붙이려고 난리 부르스치는 전자계약 게임단.
이제 종이 계약서가 없어져.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 같은 이제 종이 계약서가 이제 없어지고 아예 그냥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면은 5년이고 3년이고 보전이고 다 없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래요. 자, 이건 그냥 간단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에는 지역 제한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저기 그냥 강원도 어디 총구석대기라도 얼마든지 문제없습니다. 와이파이 다 터지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X, 요놈 X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뭐 토지는 안 된다, 뭐 건축물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돼요. 그다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도.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탈세도 못하게 생겼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안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아, 요것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전세, 월세도 전자계약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나 전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요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편하기는 편해. 그 다음에 직거래 시에는 이용할 수는, 그쪽, 이건 없겠죠. 그냥 옆집하고 둘이 알아서 둘이 손잡고 저기 시공구청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둘이 계약서, 알파문구에서 계약서 있으니까 둘이 쓸 거고, 여긴 적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등을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래요. 틀린 것은 뭘까요? 이런 것도 그냥 변두리 문제로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근데 요 기준이 어디가 있냐고 자꾸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하고 기준은 어디가 있었는지 안 나온 지가 조금 오래돼서. 1번 같은 질문은 괜찮습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자격정지, 뭐 별표 1개월, 3개월,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 맞아요. 근데 과태료는 또 국토교통부령이 없습니다. 어디? 대통령? 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이 아예 안 날 정도가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 아니라 몇 개만 약간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9개, 전속중개계 공개 7개, 확인설명 9개, 이런 놈들은 다 대통령 영예이고, 자, 소식은 죄다 국장이 제일 쫄다구니까 만들어야 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질문 정말 괜찮고요. 내진, 그리고 감지 2,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 이런 것도 지금 매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계속 매년 정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2번 볼까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근데 갑자기 주거용, 비주거용 아닌가? 자, 주거용의 건축물의 경우는 소화전, 그 다음 비사전, 비상벨기입니다. 아닐 건데,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는 뭐라고요? 불나면 알려준다는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소화전, 이건 비주거용에 있습니다. 비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에는 감지기 기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좀 헷갈려, 여기입니다. 소방에 다른 거 여기입니다.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것들은 비주거용에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영업용에서 감지기 빼고 소화전이나 비상벨 유무를 확인설명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놈이 틀렸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누가 이제 되는지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개업공사 아주 여기 공인중개사 드럽게 무시한다고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석사가 3년. 자, 이런 것도 아직 안내보고 있어도 3년 맞아요. 3번에서는 공인중개사 변호사 2년이고 회입니다. 박사는 기간도 없고 하면서 여섯 군데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거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뭐 지들기 알아서 하겠지 그럴 겁니다. 3년 이상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종료 후 공시 3개월 맞았죠. 저거 2개월이었는데 짧다고 난리 불쑤치니까 3개월로 좀 늘려줬다 맞았고요. 그리고 주급사자 4급 맞다고 했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7명 11명 만들 때 4급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유촉한다? 맞아요. 뽑아놓고 골프 치러 간다더라.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간사, 이런 사람은 또 위원장 하면서 봤을 겁니다. 5번도 맞아.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아주 답은 아주 괜찮아 보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 4개에 공통적으로 모두 있는 것은, 여기도 이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기 취득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 그런 것들 딱 빼버리고 해놔서 헷갈리긴 하겠죠. 게입니다. 아마 21번 같은 문제도 다른 문제집에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이제 21번에 그냥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뭐가 있고 하면서 모두 확인 설명서에 다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몇 가지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확인 설명서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목원의 표시 당연히 나오겠죠. 입니다. 먼저 기본에서 첫 번째 대상 권리는 어느 확인 설명서를 다 했습니다. 우리 임목도 저 임목이 이제 공법부터 막 안 나오는데 대상 물건의 표시, 요 대상 물건의 표시는 어느 확인 설명서를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도 임목도 권리관계가 있잖아요.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는 두 개는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임목에 가면 토지 이용계 공법 있다 없다 없다. 임목은 투기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관리도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관리, 토지는 관리가 없어. 주거용, 비주거용에만 관리가 있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네 번째, 거치는 다 뭐 한다? 대상 권리가 다 거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랍니다. 거리 예정 금액입니다. 우리 임목도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거리 예정 금액 등. 이런 게 이제 우리 개업의 우경 가격입니다. 우경 가격. 그러니까 이제 감정 평가를 개론에서 배우나 봐. 우경 가격입니다. 네가 얼마 얼마라고 생각하니? 바로 이제 그리고 세법. 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돼. 그리고 조세도 자, 어느 확인 설명서나 나무도 그러니까 세법에서 나무도 임목 취득하면 세금 내야 돼. 이런 거 배운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세부로 갑니다. 실제 다 실제는 다 실제 하겠죠. 실제 권리관계 그냥 권리관계 말고 바깥에는 있다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냐 권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의 표시 이런 것들도 실제는 다 실제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되고요. 자 토지도 실제 하나만 있을 겁니다. 임목이도 실제 하나만 실제 할 겁니다. 그런데 임목이도 법정지상권 있으니까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수 어느 확인설명서나 중개보수가 없을 수는 없을 거니까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금액 요 실비의 금액이나 산출내역 자 이렇게 이제 계산과정 자 이런 식으로 산출과정인데 요 산출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 취득 관련된 조세 보시면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 그래서 우리 재산세 막 6월 1일 갖고 한번 해봤었잖아요. 여기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자, 부담하는지, 뭐, 세법을도 배우잖아요. 6월 1일 하면서 이제 6월 1일, 요 날짜 갖고 기준을 하게 되니까 5월 31일에 잔금 치렀다. 그럼 누가 재산세 부담한다고요? 5월 31일, 잔금. 그럼 누구라고요? 6월 1일 봤을 때 누가 소유권, 자, 등기 아니라고 씁니다. 누가 소유권 가져갔어? 네? 그죠 잔금 낸 사람 매수인 그러니까 누가요 매수인이 내야 돼. 근데 만약에 6월 2일 이거 다 해봐자 그러면 올해 세법에서 나올 겁니다. 6월 2일에 잔금 치렀다 그러면 누가 올해 본 재산세 누가 낼까요? 지금 벌써 이제 7월 9월에 나왔을 건데 그죠 매 6월 2일에 잔금 6월 2일 그죠 매 그죠 매도인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 어느 분 반띵하면 부산이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6월 1일에 만약에 잔금 치르면 누가 낸대요? 6월 1일. 매? 그죠? 매수인. 그죠? 사자마자 6월 1일을 봤을 때, 그죠? 잔금 치렀네? 열쇠 받고 들어갔겠네? 뭐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등기 아니여? 잔금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등기가 먼저 빨랐으면 등기가 이제 기준이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잔금 치르고 보통 나중에 등기하니까 잔금 내면 내자마자 매수인이 바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철사방정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6월 1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빨랑 해줘야 돼요. 막 5월부터 막 계약금 치른다 그러면 6월 그냥 1일에 잔금 확 후다닥 해갖고 얼른 치르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올해분 재산세 안 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매에서도 이제 잔금 치르라.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자, 이러면은 철사방정 떨고 잔금 치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자마자 네가 잔금 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내 할 거니까 국가는 세금을 포기했을 건데 이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재산세 안 내면 집도 팔아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 들어옵니다. 자, 그것만 좀 밀어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답은 그냥 금방 나왔어요. 21번에 네 가지 공통적으로 자, 기재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내지는 내진 설계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개 있을까요? 하나에만 있을까요? 이놈 헷갈립니다. 내진.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해도 끔찍한데 하다 뭐 지진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뭐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목도 없고 그입니다. 그래서 내지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있어 그입니다. 근데 감지기는 주거용에만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화전 비상벨은 주거용에는 있어요 없어요. 주거용 감지기 되니까요. 요거는 비주거용입니다. 땅에는 그런 거 없고 어떻게입니다. 땅에는 건물도 없구만 이렇게입니다. 주차장 주거용 비주거용에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땅에는 그냥 도로 대중교통까지는 나와도 주차장부터는 안 나와. 하다 그건 몰라도 세 번째 땅부터는 안 나와. 이목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공통 아니어게입니다. 그리고 요놈이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인데 재산세 여부도 한번 설명해라. 누가 부담하는지. 그러니까 6월 1일 알아야 되겠다. 세법에는 더 심하게 내겠죠. 이거 설명 못하면 큰일 날라고. 게입니다. 네가 부담해야 될 건데. 게입니다. 일단 재산세는 독특하게 부가세가 막 더 나올 정도로 게입니다. 재산세 한 6만 원 거로 막 부가세가 한 5만 원 막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그런 세금 거의 없는데 6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취득 관련된 조세니까 거치 언어 확인 설명서나 다 있어. 그리고 토지가 될건 임목이 될건다 설명해야 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요 감지기는 주거용 그다음 비주거용은 있다 없다? 없다. 주거용만 있다. 집에만 아파트는 빼라 그거였습니다. 다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2번은 이제 확인 설명서 1인데 그럼 13가지 쓴다는 1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아직은 안 해본 문장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들어와서 이제 여기도 좀 신경 좀 써봐야 되는데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바로 민간 주택에 관한 이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민간 임대 주택인지 그 여부를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임대 주택 정보 에 접속을 확인하거나 그다음 임대인에게 그 가로 안에다가 이제 별표로 표시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 주택이면은 그다음에 민간 임대 주택이면은 그다음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차인 쪽에서도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뭐 상한선은 여기도 5%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 단기 여기는 뭐 4년, 8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권리가 발생되고요. 여기도 이제 갱신 요구 같은 것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의무를 하게 되면 월세는 잘 내야 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손하면 안 된다.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민법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런 권리 의무 사항들은 임차인한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일본은 평범해요. 괜히 문장만 길게 써갖고 우리 시간 빼앗아요. 여기다 밑줄 긋고 막 별표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답은 의외로 좀 쉽게 나올 거니까 조금 보다가 보면 금방 답이 나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나와.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쉽게 낼 겁니다. 그 다음 2번 요거 이제 잘 보시니까 저 뒤가 이상하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을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여기까지 뭐 틀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적용되지만 근데 여기에 재계약 시는 적용되지 않을까. 재계약 시도 적용되고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될 거는 답은 여기 있고 오게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증액청구는 5% 안에서 그게 이제 권리이다. 주거용 그다음 이제 물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반영해서 이제 그리고 2년 이내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이제 우리 주택 임대차의 유사한 내용들이 거기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잘못하게 되면 저렇게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거절할 수가 없고 게임들 요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해당되지 않으면 그때는 거절할 수 없는 게 당연히 맞으니까 연장 청구하고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확인해서 적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모든 거.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 거. 우리 세입자가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돼서 나오니까 게임다. 웬만하면 돈 만 원 아니 2만 원 정도는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사면 만 원이면 12만 원 정도 될 거고 2만 원 정도면 한 24만 원 정도 될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다 우리 확인 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갈 때 관리 사무소에다가 거기 장기 수선 충당금 임차인 얼마 냈어요? 그럼 월별로 쭉 뽑아서 내주니까 팩스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고도는 잘 정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쳐들어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맞았고, 그 다음 지금 중개보수 23번, 중개보수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요즘만 이제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두 번씩 계속 내용 문제만 두 개 나왔다. 먼저, 근데 여기는 틀린 것을 찾으러, 틀린 거. 개인적으로 문제 잘못 봐갖고 옳은 거 찾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틀린 거 고르다가 나중에 옳은 거 찾아갖고 답 보인다고 콕 찍으시면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그냥 환장할 문제니까 틀린, 저 틀린에다 꼭 빨간색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 지금 틀린 거 고른다. 정신줄 놓지 말자.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하면 좋을 건데 꼭 우리가 정신 줄 놓으니까 막 급하게 푸니까 공포 풀러 가야지 이러니까 이제 뒤통수 막 친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겪어볼까요?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택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주택 따라가 사무소 따라가 분사무소도 여긴 어디다 라고 하면서 봤을 겁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다 출전 들어가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건 맨날 그냥 문제만 내는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중개사무소는 주택의 소재자, 주택은 저기 서울, 우리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아니면 옆에 대전물건도 중개하잖아요. 다르면 기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그럼 여기다 중개대상물 또는 주택 소재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중개사무소, 그거 맞죠? 네,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시공구 그러면 안 됩니다. 시공구는 229개나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마적입니다. 아주 넓게 넓게 서울은 25개 구가 있어도 서울은 다 똑같아. 시도의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맞죠. 보수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기업번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근데 지금 틀린 거 고르래요. 그러면 기업번 나온 1번, 2번은 저놈들은 답이 아니야.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 뭐 볼까? 교환. 큰이냐, 적은이냐, 각각이냐. 시험 문제는 평균도 나왔다. 그입니다. 뭐 평균, 개론이냐, 또 그럴 겁니다. 니 뭐 볼까요? 교환 계약의 경우는 교환 3억짜리, 5억짜리 바꿨다고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거리 금액이 큰. 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이놈만 봐야지 뭐 다른데 뭐 속일 거 없어요. 큰 맞았네요. 높은 그래도 괜찮고 큰 맞아요. 여기다 적은, 각각, 평균 그러면 다 있습니다. 나올 문장 다 예상하셔야 되고요.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하다 또 니 한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도 이제 여기 큰 맞았다. 요거 맞았으니까 요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3번이 자 1번 2번 답이 아니야. 3번하고 4번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3번하고 4번 또 여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장 가면 이제 조금 좀 다르긴 할 건데 벌써 답이 나왔어. 입니다. 그럼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얼른 가야 됩니다. 확인이나 하고 갑시다. 입니다. 중개보수가 하여야 하냐? 입니다. 정량이냐? 옆집에 육사냐? 거금 공손 그랬구만입니다. 또 제재 갖고 12건에 그입니다. 자, 뒤급범 볼까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이제 어떤 명목이 됐건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 매매하면 초과 판단 하면서 봤었던 등록 취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요. 자, 거금 공손 할 때 그 금이 뭐여? 초과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사무소 다 쑥대밭되겠네. 개설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하는 그 정량조례 있었나봐.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네. 얘기입니다. 정량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대적. 반드시가 아니라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상대적 또는 임의적. 그래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디귿번. 그러니까 정말 틀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동일. 동일 세 번 나온지 봐야 됩니다. 막 손으로 세 봐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을 맞고,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 특히 이제 동일한 당사자인가 봐야 되나. 매매계약도 값을, 그리고 임대차계약도 그 값을, 그입니다. 을병, 이러면 아예 틀리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가는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러면, 근데 옆에 볼까요? 매매계약과, 저 1학년 일반 입학시키겠네.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우리가 좀 억울하긴 해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두 개 계약서 쓰는데, 임대차계약에 거래금액을 합산한, 아주 중개보수는 짭짤했겠네. 교도소 갔겠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산정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 하나만이라고요? 매매만. 또 여기다 임대차. 그럼 뭐 자선사업 하실 거예요? 이럴 겁니다. 매매만. 매매가 크게 나왔잖아. 오죽감 지집 팔고 지집에서 전세 살거냐? 점유계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학력도 매수명의 수익권 이전 등기된 다음날. 하여튼 이놈 게 아주 속색입니다. 중개보수도 적게 받고. 대학력도 이상해서 잘못 설명하면 온팡 책임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귿번, 디귿번 두 개 나란히 틀렸네. 답은 5번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뒤에 그다음에 자 24번 아마 이런 문제 형태는 아직 안 내보긴 했었는데 조금 그다 한번 조심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전도 물어보고 행정처 막 승계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막 송부 같은 것도 막 물어보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보셔야 됩니다. 먼저 24번에서는 개업공사 갑은 조금 일부 문제집 다 하나도 이런 게 유사하게 내보려고 좀 시도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5월 16일 그러니까 요 날짜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꼭 요거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A군에서 B군으로 중개사업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럼 저기 이전 후 B에다가 신고하겠네. 입니다. 싸다가 던지겠네.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업무정지와 막 과태료가 섞어져갖고 여기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정량에, 그 다음 육사에 거인 3명에 할 때 거기하고 망령제를 해놨다는 겁니다. 공인주사 법령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약간 종합적으로 막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겨우는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박스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 2017년 2월 17일 공인주사부 위반으로 50만원 과태료, 여기는 그냥 날짜 2월 달이고 과태료 받았어 게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하면서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몇 년까지 따라가, 그리고 몇 년까지 보태,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9월 23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월은 이제 별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아주 밥 먹듯이 받나 봐. 얘는 아주 취미가 제재받는 게 아주 취미인가 봐. 업무정지 쌓이면은 문제가 되잖아. 쌓이면은 우리 시장님도 뚜껑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2018년 이제 5월. 그럼 저기 위에 보면은 2017년하고 2월하고 그리고 5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네 번인 것 같긴 한데 최근 1년 이내 그랬잖아. 1년 이내. 그러니까 그 1년 이내인지 이게입니다. 1년 이내인지를 봐라. 야, 벌써 이제 막 세 번 정도 됐을 때 문제가 될 건데 2월.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가면 3월이네요. 벌써 1년 넘었네. 그럼 저 앞에 있는 놈은 계산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사실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제재가 500만원이냐 과태료겠네. 자, 그 다음에 적발됐다. 이것도 제재를 안 써주니까 더 헷갈려요. 이건 과태료입니다. 500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제 이전 물어봤죠. 이전. 근데 A군이냐? 그입니다. 이전 전인데 B군으로 갔는데 그입니다. 자, 먼저 갑은, 자, 2000, 이제 여기도 이제 날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018년 5월 26일까지. 그죠? 딱 열흘 지켰네. A군에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비군. 야, 이런 건 뭐 너무 엉뚱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전 후인데 뭔 소리여. 옮겨 놓고 편하게 뭐 이전 전에 갈 건 아니니까 A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을 보시가 이전 신고를 받은 종합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근데 또 여기로 아까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앞에도 한번 있었죠. 기존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A군에서 B군으로 갔는데 그입니다. A군수 쭉 찍었고 이제 B군수 쓰겄다. 등록증 지저분해서 보이겠냐 이럴 겁니다. 궁상 떨지 말고 어째라 그럴 겁니다.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죠?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닌데 변경사항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어쩌라고요? 재교부. 차례 내가 5천원 준다고 할 겁니다. 재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저기 A군에서 B군으로 갔으니까 문제 좀 보고 풀라고 게입니다. 2번 틀렸고 그렇게 안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A군 군수는 갑에게 처분했던 한 건의 과태료와 그리고 두 건의 이제 저 위에 있는 한 건의 이제 과태료하고 두 건의 업무정지, 그럼 이제 저기 8월 2018년 5월 8일 그거 말고 그럼 이제 요 세 개만 갖고 따져봐라. 두 건의 업무정지 처분한 기록을 비군 군수에게 모두 송부를 해야 된다. 근데 최근 1년 건만, 최근 1년 거니까 벌써 저기 2월 27일은 3월 21일로 계산하면은 1년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그랬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빼라 하게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그렇죠. 예. 자, 이미 1년이 넘어가 버렸잖아. 최근 1년 이내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전이 2018년 5월 16일 이랬으니까 이미 1년 지났잖아, 그입니다. 1년 지났으니까 2017년 2월 27일은 최근 1년 이내 게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까지 아직 내본 적 없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아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송부해야 된다. 첫 번째 2월 27일 과태료 빼라 된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자, 저것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우리 한번 신경 써보시라. 법에는 나와 있으니까 된다. 그리고 이제 갑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됩니다. B군 그럼 A군 군사가 하겠어 됩니다. B군 군수가 한다. 맞아 떠들었다. 이전 전 행정처분 누가 하냐고. 이전 후가 후니까 B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답 여기 있네. 또 제재 갖고 12건에 5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갑에 그다음 중개사무소 그럼 업무정지가 3번인가 한번 봐라 그럽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그죠? 업무정지 3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재가 첫 번째 두 번째 저기 이제 그죠? 업무정지밖에 안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3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1월 그리고 위에도 과태료고 아래 확인 설명도 과 아니요, 아니요. 1년 동안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업무 정지 세 번이 나와야 했나요? 안 나오죠.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한번 보실 게, 지금 2017년에서 9월, 그 다음에 3월, 최근 1년이니까 2018년 9월 23일까지, 그때까지 따지니까, 그 세 개는 해당되죠. 맞아. 2월 거 빼고. 맞아. 2월 거 빼고. 그러니까 업무 정지 두 번, 과태료. 그건 이제 지금 A 군수가 적발했다. 확인 설명은 과태료가 안 써놨잖아요. 그럼 업무 정지 두 번하고 과태료 한 번. 저희가 뭘까요? 들어가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2월 아 그건 지났으니까 그건 빼야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1년 이내는 들어가잖아요. 2017년 9월 23일부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 그놈은 이제 빼고 저기 2월은 아예 빼고 그럼 섞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놈 빼고 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거 셀 때는, 그 다음에 저 위에 거, 위에 거는 이미 1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건 빼야죠. 응, 예. 절대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 정지라고 쓸 때. 그렇죠. 3 플러스 1이잖아요.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저기 2017년 2월 거는 아예 제외시켜야죠. 최근 1년 이내로 보면은, 걔는 빼야죠. 그렇죠. 그렇죠. 업무 정지 두 번하고 아래 놈 과태료 하고 해가지고 업무 정지. 거기 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도 잠이 안 오면은 불면의 밤 지새우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보실 게 최근 1년 이내잖아요. 지금 현재 갑이 2018년 5월 16일 지금 신고를 했잖아요. 아니죠. 거기서 5월 달에 딱 보면 최근 1년 이내, 2월이 왜 또 최근 1년 이내요? 아니, 2월 27일은 이미 1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번은 그거와 그다음에 두 건의 업무정지 처분 기록을 한 그걸 비군 군수한테 모두 송부한다고. 그러니까 그 문장이 틀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예. 모두 다 송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저기 2월 거는 2월 거는 최근 1년 이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아직 안 나봤는데, 요런 문제 내용은 정말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처음 나오고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쉬운 문제, 여기는 이제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요런 문제 아주 작정하고,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덤비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요런 문제 한 문제 그냥 틀려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냥 97.5가 나올 거니까, 요런 문제 하나 틀려줘야 됩니다. 정말 죽어도 맞추지 말라는 문제를 정말 맞추지 말라는 문제를 그걸 우기고 또 맞추면은 이제 내년도에 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몇 개 좀 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도 이제 합격은 뻔하게 되니까 그입니다. 아주 악착같이 그리고 꼭 어려운 문제 그냥 들이대가 꼭 맞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는 틀리고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 정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24번 요런 문제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5번 이제 취득 나왔죠. 자,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의 여기 이제 우리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취득 그러면은 그건 외국인 여기다 이제 외국인 취득 이렇게 나올 건데 부동산 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이제 거기 아래 이제 외국인 나왔잖아요. 외국인 취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근데 1번 취득이다 보니까 유상무상 따지 안 따죠? 그죠? 증여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 근데 신고 대상이 아니래요. 증여도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유상무상 안 따지는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상속도, 그 다음 판결도 경비도 들어가는데, 뭔 소리 하는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넓어. 여기 넓다고 있습니다. 매매만 들어간다는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외국인은 꼭 따로 한 문제가 취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유상무상 안 따져. 60일 6개월 정리해놔야 돼. 그입니다. 1번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한 경우인데 교환. 교환도 신고 대상이 아니래요.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다 들어가. 그냥 다 들어갑니다. 유상무상 안 따지고 부동산 거래신고 교환 그러면 안 들어갈 건데 여긴 들어가. 그러면 자 세 번째 요 문장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그러니까 군사문화 환경에 허가를 잘못 생각하시면요. 요건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건축물을 군사문화 환경에서 거기 다 뭘까요?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인 부동 여기 토지 외국인 뭐 취득법 그랬습니다. 토지 취득법 그랬습니다. 토지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내 허가 대상이다. 허가. 허가는 뭐라고요? 군사문화 환경. 군사문화 환경에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다 토지입니다. 정말 맞죠.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 다 땅입니다, 사실은. 아직 정말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3번은 괜찮은 문장 같아요. 자, 건물은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는 몰라도 허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대상은 다 땅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래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그죠. 신고 대상인지 몰라도 군사문화 환경이, 군사문화 환경이 허가입니다.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신고 관청은 자, 외국인, 그 다음에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 앞쪽에도 그 다음 무슨 뭐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자, 그거는 시장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긴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자, 앞쪽에서 부동산 약간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 이제 거래신고인데 내국인입니다.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다음에 거래신고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신고관청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고관청에서 우리 신고관청이라고 할 건데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받았겠죠. 자, 신고 내용을 받으면은 근데 여기 이제 아무 소리는 없습니다. 뭐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없는데 신고 내용을 이렇게 신고 내용을 뭐 지체 없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신고 내용을 그다음 이제 자,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자, 기간도 없습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다음에 신고 내용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내라는 바로 이제 제출, 신고 내용을 바로 제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전달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도,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너뛰면 안 될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월, 자, 매월입니다. 매월 1회. 자, 매월 해가지고 매월.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9월 같으면 9월 거 다 묶어다가 이제 매월 그다음 1회 매월 1회 이제 누구한테요? 자, 여기서 이제 신고 내용을 시도사가 받으니까 자, 그 내용을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걸 다시 제출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은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근데 자, 금방 보셨던 이제 부동산 여기 이제 외국인 취득 외국인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 취득이라고 용어가 그럽니다. 저기다 부동산 취득 해놓으니까 약간 헷갈렸는데 외국인 취득. 근데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전달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우리 신고 관청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또 허가 관청이라고 이제 군사문화 환경 같은 이제 허가라고 하겠죠. 뭐 허가 관청이나 신고 관청이나 사실은 뭐 같긴 할 건데 바로 이제 신고 관청이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근데 여기 이제 매월 그럼 상당히 좀 여기는 번거롭게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 그냥 분기, 나 분기, 그 다음에 종료일, 종료일부터 이제 얼마? 1월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뭐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도 뭐 나눌 수 있을 건데,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바로 이제 여기는 보고. 자, 여기도 이제 뭐 무슨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고. 이것도 뭐 신고 내용 그냥 여기도 제출한다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우리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이제 전달받았죠. 그럼 또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뛰면 또 안 되고, 여기입니다. 국가가 다 알아야 돼. 여기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장관이 나오고. 자,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자, 분기 종료일로부터 얼마 이내? 자, 1월 이내. 요 문장이 그대로 내려올 건데, 1월 이내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바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자, 요 허가에서는 바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자, 검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용. 자, 그러면서 뭐 2년도 있었고, 뭐 4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5년도 있었는데 이용하나. 그래서 이제 이용을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자,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요거 이제, 자, 여기서 우리 시장님 등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매년, 그 다음에 1회 이상. 자, 1회 이상 이제 이용하고 있는지 뭐 실태 조사겠죠. 바로 1회, 그죠. 1회 이상을, 자, 1회 이상을 모아요. 조사하여야 한다. 정말 이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조사를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을 건데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았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얼마 있느라고는 없는데, 신고 관청에서 신고 내용 바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바로 제출하고, 뭐 시기는 없고, 그다음 그 시도지사가 이제 매월 한 번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신고 내용 다시 요 전달이 된 거, 신고 관청에서 받은 것을 다시 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신고 내용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취득에서는 우리 신고 관청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개월 이내씩 갑니다.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그리고 나서 그 시도지사가 다시 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거 보고라고 하는데, 신고 내용 그냥 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용어만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고, 허가 받은 사람이 이용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매년 한 번 이상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팔어. 안 팔면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뭐 3개월도 정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건 뭐 세부적으로 외국인만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다른 것들은 거의 내본 적이 없었었고,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취지로 많이 봅니다. 그다음 이제 26번에 이제 교육, 자, 교육까지 한번 보실까? 교육, 자,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자, 실무교육 실시는, 그렇죠, 시도지사가 한다. 이건 아주 뭐 간단하죠. 교육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라고요? 자, 실무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맞았고요. 그리고 2년이 되기, 2년도 맞았고,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무슨 공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8일간 냈었다고요. 바로 그냥 대상자한테 뭐 한다? 통지한다. 받으러 와. 소속하고 개업은 받으러 와. 그래서 이제 속에서 여기 나오니까 2년마다 받아야 되고, 2개월 전까지 이틀 받고, 두 사람 받고, 아주 여기서 요거로 끝난다는 게 연수.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받을까 말까 열심히 생각이 생겼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니까 저걸 해마로 해갖고 국가 등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볼까요? 저거 열흘 전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 실시 못한다? 누구 못 받는다? 그럼 다 X라고 씁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에는 교육일 열흘 전까지 정확하고요. 여기다 2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열흘 전. 교육실 등을 공고하거나, 그죠? 여기가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하거나. 선택입니다. 공고를 하거나. 여기는 아직 안 내봤다고요. 교육대상들. 그럼 개업 등에서 중개보존도 받을 수 있어. 등에게 통지를 하여한다는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이전을 하면은,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근데 이전했다고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 종교받을 때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실무교육, 맞아. 그래도 이전하면은 받아야 한다. 뭐 휴업하면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러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자, 법인이,
근데 받을 필요가 없대요. 사무는 받을 필요가 없다. 아주 옹단스러워 나죠. 답은 금방 보이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경우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근데 사원은 뭐 가르침 의미도 없고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여기는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만든 임원 사원이니까 다 받아. 전원 다 받아. 5번이 바로 틀렸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 금쟁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거 뭐 이런 문제 금쟁 뭐 반드시 나옵니다. 7개. 근데 요게 이제 뭐 내년도 오게 되면 막 더 늘어나고 아주 난리 납니다. 막 담합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경 쓸 건 없고요. 개정을 시켜놨는데 자, 바로 이제 시행만 내년으로 좀 미뤄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법은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것은 자, 먼저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기 법인 아니요. 문구점. 우표를 팔아도 괜찮고 로또복권 팔아도 괜찮고 문구점의 운영을 어부를 하는 거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만 문제가 됩니다. 겸업 6개 문구점은 없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는 괜찮아. 부집도 괜찮아. 얼마든지 겸업은 괜찮아. 막 투잡 쓰리잡 다 한다고 했잖아요. 대리운전 하지 마시고 저녁에 잠을 안 주시면 아예 그냥 사무소 나와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항과 관련한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쟁에 해당한다 한다. 근데 상가 분양 대항과 관련한 거니까 영종부를 초과해도 된다 된다? 된다.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건 제한이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금이나 똑같아. 요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이제 중개보호전이 막 산대. 중개보호전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막 사장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자기 명의로 매수를 하는 행위. 요거는 금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직접 거래라는 겁니다. 1학년이라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3반. 3학년 3반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기업권사 등 다 들어갑니다. 소속도 들어가고 중개보전도 들어가고 소속이 막 지집을 팔어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직접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집에다 계약서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연합이 금쟁이고요. 그리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아들 자각입니다. 개업공사가 그랬으면 문제가 될 건데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로, 여기 다른 안 거쳐도 괜찮습니다. 내 집은 아니니까 공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로 임차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 없다고. 내가 하는 거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부인 아니면 아들 명의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4번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5번 해볼까요? 일방일에 거래당사 일방을 대리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8번은 이제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의뢰를 받은 마쪽 시기가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된다. 맞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맞네요. 설명이니까 중개의뢰인에게 여기다 거리 당사자 쌍방 양도 그럼 절대 안 된다는 2번 맞고,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확인설명서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완성되어 맞았고 거리 당사자도 맞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도 맞았고 아주 10조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4번,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정확하죠.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소음 진동은 개업공사가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너무 엉뚱하죠.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자, 이거 뭐 뻔히 알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다음 이제 뭐 다음 시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나머지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만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빨리 것도 끝내드릴 거니까 도망가시면 안 되고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